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습니다. 어제 이 벌판 비닐하우스에 갔었을 때 10마리가 목격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딱 4마리뿐이 보지 못했습니다. 나나 부부가 난 새끼 5마리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. 이 비닐하우스 진장이 바쁘니까 아마 먹이를 한 이틀치 주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냥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겠죠. 아기들이 얼른 떠났는지 아니면 제가 못 본 건지 걱정입니다.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 4,000보가 넘는 거리를 제가 걸어서 왔습니다. 놈들에게 밥을 주려고. 혹시라도 걔네들이 이런 새벽에는 있을까 해서 지금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데 어디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. 옆에는 다 논입니다. 지금 겨 이삭이 다 패갖고 이제 좀 있으면 누그랗게 익어 가겠네요. 누그랗게 익어 갈 때 보면은 강나무로 가기 전에 제비들이 많이 논에서 목격됩니다. 저희 집에 집을 졌던 제비는 알을 까서 부화하고 알 6개 중에 부화된 4마리는 버리고 2마리만 키워서 나갔습니다. 이제 안 오는데 내년에나 올라나 기대해 봅니다. 똥만 남겨놓고 떠났어요. 제비 똥만. 자,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. 영상을 담으려면 좀 꼼꼼해서 제가 휴대용 후라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이 안에 과연 오늘은 몇 마리나 있을까요? 이른 새벽에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 나나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. 고추건더기가 있죠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역시 꼼꼼하네요. 후라시를 갖고 오길 잘했습니다. 아주 꼼꼼합니다. 밥그릇을 보니까 다 먹었고 이게 적외선 센서를 여기다 놔뒀네요. 얘가 지나가면 자꾸 냐옹냐옹 합니다. 이쪽으로 해놔야 돼. 어디서 냐옹 소리가 들립니다. 어딨니? 어? 얘들아, 어딨어? 응? 어디서 울었어? 제가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울지 말고 나가서 먹어.
있었네. 나나가 저 위에 있었네요. 응? 나나가 컨테이너 위에 있었습니다. 다른 애들은 안 보이네요. 나나만 있네요, 나나만. 어제 남겨주고 간두번 왔는데 통조림이랑 닭가슴살은 두번다 먹었고 사료도 한 냄비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. 지금 사료도 한 냄비 넘치게 줬고 통조림 하나, 그 다음에 닭가슴살 세개 이렇게 넣습니다. 지금 나나가 먹고 있습니다. 다른 애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. 너무 일러서 그런가요? 아니면 밥을 먹었으면 또올 텐데 안 보입니다. 나나만 보이고 다른 녀석들은 안 나타나네요.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? 걱정이네요. 다 죽었나? 아, 참. 제대로 돌봤어야 되는데. 이 사람이 이걸 갖다 여기다 놔두니까. 냐옹냐옹 하니까 뭐가 삐삐거리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닌가? 나나만 나타나고 아무도 지금 안 나타납니다. 어미도 안 나타나고 신기하네요. 어제 조금 큰 섬세기랑 섬세기 하나랑 가오리보다 조금 클까 그런 애 하나랑 노란 애미, 어린 애미 막 보였는데 오늘은 너무 일러서 그런지 나나만 보입니다. 어디 갔나?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.